인도계 미국 작가인 리란자나 수데시나 라힐이, 필명 줌파로 더 잘 알려진 줌파 라힐이의 1999년 단편집 축복받은 집에 실린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플리처상 수상작이기도 한 이 작품은요, 한국에는 2013년 10월에 처음으로 발행이 됐고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서창렬 번역의 마음 산책이 펴낸 2013년 1판의 10세, 2017년 4월 10일 본입니다. 안내문은 그게 일시적인 문제라고 했다. 닷새 동안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단전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 눈보라에 전선이 망가졌는데 날이 덜 추운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보수 작업을 한다고 했다. 이 작업은 줄지어 늘어선 벽돌집 가게와 노면 전차 정류장에서 걸어오는 거리에 있는 조용한 가로수 길가집에만 영향을 미쳤다. 쇼바와 슈쿠마는 지난 3년 동안 그 동네에 살았다. 이렇게 알려주다니 친절도 하셔라. 쇼바는 큰 소리로 안내문을 읽고는 슈쿠마보다 자기에게 더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교정지로 볼록해진 가죽 가방의 끈을 어깨에서 떨어뜨려 가방을 복도에 팽개치더니 포크로 들어갔다. 회색 운동복 바지에 감청색 포플린 레인코트를 입고 흰색 운동화를 신은 33살의 그녀는 한때 자신이 절대로 닮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던 부류의 여자처럼 보였다. 쇼바는 헬스장에서 오는 길이었다. 진홍색 립스틱은 입 가장자리에만 흐릿하게 남아있었고 아랫눈썹 밑으로 검게 아이라이너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이런 모습일 때가 있었어. 슈크만은 생각했다. 파티가 끝난 아침이나 바에서 술을 마신 날 밤에,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서 얼굴을 씻지 못했을 때, 마음이 너무 달떠서 내 품에 가만히 쓰러져 있지도 못했을 때 말이지. 쇼바는 우편물 더미에는 눈도 돌리지 않고 식탁 위에 털썩 내려놓았다. 두 눈은 여전히 다른 손에 들린 안내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런 일은 낮에 해야 하는데. 내가 집에 있을 때 말이지. 슈쿠마가 말했다. 그는 김이 아주 조금만 빠져나가도록 조절하면서 양고기가 담긴 냄비에 유리뚜껑을 덮었다. 1월부터 집에서 작업 중인 그는 인도의 소작쟁이를 다룬 논문의 마지막 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보수 작업은 언제 시작된대? 3월 19일이라고 되어 있네. 오늘이 19일 아닌가? 쇼바는 틀에 끼워진 코르크 반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냉장고 옆에 벽에 걸린 코르크 판에는 윌리엄 모리스 벽지 무늬의 달력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쇼바는 그 달력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들여다보았는데 위에 절반을 차지하는 벽지 무늬를 찬찬히 살펴보고 나서야 아랫부분의 숫자로 눈길을 떨구었다. 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붙여준 달력이었다. 하지만 실은 쇼바와 슈쿠마는 그의 크리스마스에 아무런 기념 행사도 하지 않았다. 오늘 맞아, 쇼바가 말했다. 다음 주 금요일엔 당신 치과 예약이 잡혀있네? 슈쿠마는 혀로 윗니를 쭉 훑었다. 그날 아침에 양치질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전날도 그랬다. 쇼바가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시간 외 일을 시작하고 추가 업무를 더 많이 떠맡을수록
그는 더욱더 집안에 틀어박혀 있으려고 했다. 우편물을 찾으러 가지도 않았고 노면전차 정류장 옆에 있는 가게에 과일이나 와인을 사러 가지도 않았다. 6달 전인 지난해 9월, 슈크만은 볼티모어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가했는데 그때 쇼바는 예정일보다 3주나 빨리 진통을 느꼈다. 그는 학술대회에 가지 않으려 했으나 쇼바가 고집을 부렸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그도 내년엔 취업시장에 뛰어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자신에게 그의 호텔방 전화번호가 있고 그의 일정표와 비행기 편명을 복사해 놓았으며 위급한 경우 병원까지 실어다 달라고 친구 진리언에게 얘기해 두었다고 했다. 그날 아침 택시가 공항을 향해 출발할 때 쇼바는 가운 차림으로 서서 손을 흔들었다. 한 팔은 불룩한 배 위에 얹혀 있었는데 그 배는 완벽하게 몸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쇼바가 임신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그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그 택시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파란색 글자가 적힌 빨간 스테이션 외건이었는데 그들의 차에 비하면 그 택시는 동굴 같았다. 슈크만은 키가 183cm쯤 되고 청바지에 호주머니가 편안하게 느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손이 컸지만 그 차의 뒷좌석에 앉으니 스스로 왜소하게 느껴졌다. 택시가 비컨가를 달릴 때 그는 자신과 쇼바가 아이들을 음악 교습소로 치과로 데리고 다닌다며 스테이션 외관을 구입할 필요를 느끼게 될 날을 상상해 보았다. 자신이 운전대를 꼭 잡고 있을 때 쇼바가 고개를 돌려 아이들에게 종이팩 주스를 건네는 모습도 상상해 보았다. 한때 이러한 부모 모습은 35인데 아직도 학생이라는 불안감을 가중시켜 슈쿠마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 그러나 아직 나무에 구릿빛 잎사귀가 그득하던 초가을 아침에 그는 처음으로 그 모습을 기껍게 받아들였다. 대회 진행 요원이 똑같이 생긴 회의장 중에서 한 곳에 있던 그를 찾아내어 빳빳한 정사각형 쪽지를 한 장 건넸다.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으나 슈크만은 그게 병원 전화번호라는 것을 알았다. 보스턴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끝나 있었다. 아기는 사산되었다. 쇼바는 개인 병실의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병원의 부속 병동에 있는 병실은 아주 비좁아서 옆에 서 있을 공간도 충분하지 않았는데 예비 부모를 위한 병원 안내대는 와보지 못한 곳이었다. 태반이 약해져서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의사는 종종 이런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업상으로만 아는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쇼바는 몇 주 지나면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했다. 앞으로 아기를 갖지 못할 것 같은 징후는 전혀 없다고 했다. 요즘 슈쿠마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쇼바는 늘 출근하고 없었다. 그는 눈을 뜨면 쇼바가 그녀의 베개에 흘려놓은 길고 검은 머리카락들을 보면서 옷을 차려입은 그녀가
시내의 사무실에서 이미 커피를 세 잔째 홀짝이는 모습을 머리에 떠올렸다. 쇼바는 그곳에서 교재의 옷자를 찾아내 여러 가지 색연필로 교정 부호를 표시했다. 언젠가 그 부호를 설명해 준 적이 있었다. 그의 논문이 준비되면 똑같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슈크만은 성질이 모호한 자신의 작업과는 아주 다른 그 업무의 구체성을 부러워했다. 그는 호기심이 없으면서도 세세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데 재주가 있는 평범한 학생일 뿐이었다. 그래도 9월까지는 헌신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부지런했다. 장별로 내용을 요약했으며 줄쳐진 노란 메모 패드에 논의의 개요를 정리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분해질 때까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쇼바가 늘 조금 열어두는 옷장한 자신의 공간에 눈길을 주며 트위드 재킷과 코드로이 바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번 학기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그 옷들을 골라 입고 나갈 필요가 없었다. 아기가 사산되었을 때는 강의를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 하지만 지도교수가 일을 잘 처리해 주어서 그는 봄학기를 혼자만의 시간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 6년째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이번 학기와 여름방학은 자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어야 하네. 지도교수가 말했다. 내년 9월까지는 논문을 마무리해야 하니까. 하지만 어떤 것도 자극제가 되지 못했다. 대신 슈크만은 자신과 쇼바가 침실이 세 개인 집에서 어떻게 서로를 피하는 데 전문가가 되었는지 생각했다. 그들은 가능한 많은 시간을 서로 다른 층에서 보냈다. 자신이 이제는 주말을 기대하지 않게 된 것도 생각했다. 주말에도 쇼바는 몇 시간씩 색연필과 교정지를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그는 자기 집인데도 레코드를 트는 게 무례한 일 같다는 부담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의 눈을 들여다보며 미소 지었던 게 언제인지 혹은 잠들기 전 여전히 서로의 몸을 갈구하는 드문 경우에 이름을 나직이 속삭여준 게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생각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이 지나갈 거라고 믿었다. 자신과 쇼바가 어떻게든 이 모든 걸 극복해낼 거라고 믿었다. 그녀는 이제 33 아닌가. 그녀는 강한 여자에서 회복이 되었다. 그러나 위안은 얻지 못했다. 슈크만은 종종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침대에서 몸을 빼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쇼바가 빈 머그잔과 함께 남겨둔 여분의 커피를 커피포트에서 따랐다. 슈크만은 손으로 양파 껍질을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양파 껍질은 그가 긴 띠 모양으로 잘라내 버린 양고기 지방 위로 떨어졌다. 싱크대에 물을 틀어서 칼과 도마를 씻었다. 그러고는 마늘 냄새를 없애려고 반으로 자른 레몬의 손가락 끝을 문질렀는데 쇼바에게 배운 요령이었다. 7시 30분이었다.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검은빛 아스팔트 같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모자나 장갑 없이 걸어다닐 만큼 날씨가 풀렸지만 보도에는 여전히 눈더미가 줄을 이루어 들쑥날쑥 쌓여 있었다. 지난 눈보라 때 눈이 거의 1미터나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비좁은 고랑을 한 줄로 걸어 다녀야 했다. 그것이 바로 슈쿠마가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핑계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 고랑이 넓어졌고 물은 끊임없이 보도의 배수구로 흘러들어갔다. 양고기가 8시까지 준비되긴 어렵겠는데? 슈쿠마가 말했다. 어둠 속에서 저녁을 먹어야 할 것 같아. 촛불을 켜면 되지 않을까? 쇼바가 말했다. 그녀는 낮 동안 목덜미에 단정하게 말아 올렸던 머리를 풀었고 운동화의 끈을 풀지 않은 채 억지로 발을 빼냈다. 불이 나가기 전에 샤워를 해야겠어. 그녀가 계단을 향해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곧 내려올게. 슈쿠마는 쇼바의 가방과 운동화를 냉장고 옆으로 치웠다. 전에는 이러지 않았다. 외투는 옷걸이에 걸었고 운동화는 신발장에 넣었으며 고지서가 오면 곧장 돈을 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집이 호텔인 것처럼 행동했다. 노란색 꽃무늬 안락 의자가 청색과 젓갈색으로 꾸며진 터키산 양탄자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이제는 더 신경 쓰지 않았다. 집 뒤편 베란다에 놓인 고리보들 의자 위에는 예전에 그녀가 커튼을 만들 생각으로 짜놓은 레이스가 빳빳한 흰색 가방에 가득 담긴 채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었다. 쇼바가 샤워하는 동안 슈쿠마는 아래층 욕실로 가 세면대 아래에서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칫솔을 꺼냈다. 털이 뻣뻣한 싸구려 칫솔에 잇몸을 다쳐 세면대에 피를 뱉었다. 금속 바구니 안에 보관해둔 여러 개의 칫솔 가운데 하나였는데 언젠가 세일 기간에 쇼바가 산 것이었다. 집에 찾아온 손님이 뒤늦게 자고 가겠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다. 쇼바는 그런 사람이었다. 좋든 나쁘든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유형이었다. 마음에 드는 스커트나 지갑을 발견하면 두 개씩 구입했다. 직장에서 받은 상여금은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한 별도의 은행 계좌에 넣어두었다. 슈쿠마는 그러한 태도에 개의치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는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가 자란 집을 버리고 캘커타로 떠나버렸다. 뒤처리는 모두 슈쿠마에게 맡겼다. 쇼바는 다르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앞니를 생각하는 그녀의 능력에 깜짝 놀랐다. 그녀가 쇼핑을 하고 나면 식료품 저장고에는 늘 여분의 올리브와 옥수수 기름이 여러 병 들어있었다. 이탈리아 요리를 할지 인도 요리를 할지에 따라 달라지긴 했지만 또한 온갖 모양, 온갖 색깔의 파스타가 든 상자와 지퍼백에 든 바스마티 쌀이 엄청 많았고 헤이마켓의 이슬람 정육점에서 산 적당한 크기로 잘라 냉동한 양고기와 염소고기가 담긴 비닐봉지도 곳곳에 놓여 있었다. 격주로 토요일이면 미로 같은 좌판 시장을 훑고 돌아다닌 덕에 슈쿠마는 드디어 그곳을 훤히 꿰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쇼바가 음식을 많이 사는 모습을 의아한 눈으로 지켜보았으며
그녀가 사람들을 밀치며 나아갈 때 양손에 천 가방을 들고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아침 햇살 아래서 쇼바는 면도를 하기엔 너무 어리지만 벌써 이가 빠진 아이들과 흥정을 하곤 했는데 아이들은 아티초크, 자두, 생강뿌리, 참말을 담은 갈색 종이 봉투를 비틀어서 저울 위에 놓았다가 하나씩 쇼바에게 건넸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떠밀려도 신경 쓰지 않았다. 심지어 임신했을 때도 그랬다. 그녀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를 낳기에 적합하다고 말한 골반을 지니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가 찰스강을 따라 구분길을 달릴 때면 두 사람은 언제나 음식을 엄청 많이 샀다며 경탄했다. 음식이 버려지는 경우는 없었다. 친구들이 찾아오면 쇼바는 빠르게 식사를 준비했는데 보기에는 준비하는데 한나절은 걸릴 것 같은 음식들이었다. 미리 냉동에 두었거나 병에 넣어둔 것들로 요리를 했는데 싸구려 통조림이 아니라 직접 로즈메리로 양념을 해놓은 피망이나 일요일에 토마토와 자두를 끓이고 저어서 준비해둔 처트니로 만든 것들이었다. 부엌의 선반에는 라벨이 붙은 보존용 유리병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늘어서 있었는데 손자대까지 맛볼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이라는데 둘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제는 그것까지 다 먹어버렸다. 날마다 몇 컵의 쌀과 녹인 고기로 두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슈크만은 비축해놓은 식품을 꾸준히 소비했다. 그는 매일 오후 쇼바의 요리책을 뒤적여서 그녀가 연필로 써놓은 지침에 따라 고수 씨앗 가루를 한 숟가락이 아니라 두 숟가락을 넣거나 노란 렌즈콩 대신 빨간 렌즈콩으로 음식을 만들었다. 각각의 요리법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둘이 함께 그 음식을 처음 먹은 날을 기록한 것이었다. 4월 2일, 폐향을 넣은 콜리플라워. 1월 14일, 아몬드와 건포도를 넣은 치킨. 슈크만은 그런 음식을 먹은 기억이 없었다. 하지만 교정자인 쇼바의 깔끔한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요리를 즐기게 되었다. 요리는 스스로가 생산적이라고 느끼게 하는 일이었다. 자기가 없다면 쇼바가 시리얼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우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그들은 전기불 없이 함께 식사를 해야 했다. 벌써 몇 달 동안 둘은 각자 따로 가스레인지에서 음식을 가져다 먹었다. 슈크만은 음식을 들고 서재로 들어가서 음식이 식어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가 한참 뒤에야 쉬지 않고 입안에 쑤셔넣곤 했다. 쇼바는 음식을 거실로 들고 가서 게임 프로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무기인 색연필을 손에 쥐고 교정을 보았다. 어느 저녁 때 쇼바는 슈크마의 서재로 들어왔다. 그녀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그는 읽던 소설을 치우고 문장을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두 손을 내려놓고 그와 함께 파랗게 빛나는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마. 잠시 후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침실로 걸음을 옮겼다. 하루 중 그녀가 찾아오는 유일한 때인데도
그는 그 시간이 두려워졌다. 셔바가 억지로 하는 행위임을 알았다. 그녀는 그 방의 벽을 둘러보곤 했는데 지난해 여름에 둘이 함께 가장자리를 트럼펫과 드럼을 연주하며 행진하는 오리와 토끼 그림으로 장식했다. 8월 말쯤에는 창문 밑에 체리색 아기 침대와 회녹색 손잡이가 달린 흰색의 기저귀 가리대, 체크무늬 쿠션이 놓인 흔들 의자가 자리했다. 슈크만은 쇼바를 병원에서 데려오기 전에 모두 치워버렸다. 토끼와 오리 그림은 주걱으로 문질러 없애버렸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쇼바만큼 그 방을 괴롭게 느끼지는 않았다. 1월부터 도서관 개인 열람실에서 작업하기를 그만두면서 그는 자신의 책상을 일부러 그곳에 놓았다. 한편으로는 그 방이 그를 위로해 주기 때문이었고 한편으로는 쇼바가 피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었다. 슈크만은 부엌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가위와 달걀 적게, 거품기, 막자 사발과 막자 사이에서 양초를 찾았다. 막자와 막자 사발은 쇼바가 캘커타의 한 상점에서 구입한 것이었는데 그녀가 요리를 하던 때에 마늘이나 카르다몬을 빻는 도구로 사용했다. 손전등을 발견했지만 건전지가 없었다. 반쯤 비어있는 생일 양초 상자도 있었다. 지난해 5월, 쇼바는 그에게 깜짝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집으로 몰려들었다. 지금은 두 사람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친구들과 친구의 친구들이었다. 얼음을 넣은 욕조에는 비뉴베르드 와인병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임신 5개월인 쇼바는 마티니 잔으로 진저에일을 마셨다. 그녀는 커스터드와 솜사탕으로 바닐라 크림 케이크를 만들어 두었다. 그 밤 내내 쇼바는 슈쿠마의 긴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끼고서 파티에 온 손님들 사이를 함께 거닐었다. 지난해 9월 이후 그들을 찾아온 손님은 쇼바의 엄마뿐이었다. 쇼바가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그녀가 애리조나에서와 두 달 동안 함께 지냈다. 그녀는 매일 밤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차를 몰고 슈퍼마켓에 다녔으며 그들의 옷을 세탁했고 옷가지를 정리해 두었다. 신앙심이 깊은 여자였다. 그래서 손님 방에 침대 머리맡에 있는 탁자 위에 조그만 사당과 라벤더 얼굴을 한 여신이 담긴 사진 액자와 메리골드 꽃잎 무늬 접시 하나를 세워놓았다.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앞으로 건강한 손주가 태어나기를 기도했다. 예의를 갖춰 슈쿠마를 대했으나 다정하지는 않았다. 백화점에서 일할 때 배운 솜씨로 그에게 스웨터를 짜주었다. 그의 겨울 외투에 떨어진 단추를 달고 베이지색과 갈색으로 된 스카프를 짰는데 그것을 건네주면서도 아무런 티도 내지 않았다. 마치 그가 스카프를 떨어뜨리고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보고 주워주었을 뿐이라는 듯이 그에게
쇼바 얘기는 하지 않았다. 한 번은 슈크마가 아기의 죽음을 언급하자 그녀는 뜨개질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 말했다. 그렇지만 자네는 그곳에 있지도 않았잖아. 그는 집에 양초가 하나도 없다는 게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쇼바가 이처럼 평범한 비상 상황에 대비하지 않았다니. 그는 진짜 양초 대신 생일 양초를 쓸 생각으로 초를 꽂아둘 물건을 찾다가 보통 싱크대 위 창턱에 놓아두는 담쟁이 화분에 흙을 쓰기로 했다. 수도꼭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두었는데도 화분의 흙이 너무 메말라서 먼저 양초가 똑바로 서 있게 물을 좀 뿌려주어야 했다. 그는 부엌 식탁 위에 놓인 우편물 더미와 읽지 않은 도서관 책 따위를 한쪽으로 치웠다. 거기서 둘이 함께 처음 식사하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는 결혼을 하게 된 것이, 마침내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바보처럼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으며 먹는 것보다 사랑을 나누는 것을 더 갈구했다. 슈쿠마는 러크나우에 사는 삼촌이 결혼 선물로 준 자수 식기 깔개를 두 장 식탁에 깔았다. 그리고 보통은 손님용으로 아껴두는 접시와 와인잔을 준비했다. 담쟁이 화분을 식탁 가운데에 놓았다. 조그만 양초 10개가 가장자리가 별 모양인 하얀 담쟁이 잎사귀를 둘러쌌다. 그는 디지털 시계 라디오를 틀어서 주파수를 재즈 방송에 맞추었다. 이게 다 뭐야? 쇼바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며 말했다. 머리는 두꺼운 흰색 수건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수건을 풀어서 의자 위에 걸쳐놓았다. 촉촉한 검은 머리카락이 등 뒤로 흘러내렸다. 무표정한 얼굴로 가스레인지를 향해 걸어가면서 얽힌 머리카락 몇 가닥을 손가락으로 풀었다. 그녀는 깨끗한 운동복 바지에 티셔츠와 낡은 플란넬 가운을 입고 있었다. 배는 다시 납작해졌고 허리도 엉덩이가 확 커지기 전에 날씬한 상태로 돌아왔다. 가운의 허리띠는 느슨하게 메어 있었다. 8시가 거의 다 되었다. 슈쿠마는 식탁에 밥을 내려놓고 나서 전날 밤에 먹고 남은 렌즈콩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타이머의 숫자를 눌렀다. 로간 조시를 만들었네. 쇼바가 유리 뚜껑을 통해 밝은 빛깔의 파프리카 슈트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슈쿠마는 손을 대지 않도록 손가락을 재빨리 놀려서 양고기를 한 점 꺼냈다. 그러고는 고기가 뼈에서 잘 떨어지도록 서빙 스푼으로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쿡쿡 찔렀다. 다 됐어. 그가 말했다. 전자레인지에서 삐 소리가 난 순간에 전기불이 나갔고 음악도 사라졌다. 타이밍이 절묘한데? 쇼바가 말했다. 생일 양초밖에 못 찾았어. 쇼쿠마는 담쟁이 화분의 양초에 불을 붙이고 나서 나머지 양초와 성냥갑은 자신의 접시 옆에 두었다. 괜찮아. 쇼바가
와인잔의 다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말했다. 분위기가 참 좋은데 그래. 흐릿한 가운데서도 슈크만은 쇼바가 어떻게 앉아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의자에서 몸을 약간 앞으로 내밀고 양 발목은 서로 교차한 채 식탁 아랫부분에 가로대에 대고 왼쪽 팔꿈치는 식탁 위에 내려놓고 있었다. 양초를 찾으면서 슈크만은 비어있다고 생각한 상자에서 와인을 한 병 발견했다. 그는 와인병을 두 무릎 사이에 꼭 끼우고서 코르크 스크루를 돌려 끼웠다. 와인을 흘릴까봐 무릎 가까이에서 잔을 잡고 따랐다.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다. 포크로 밥을 섞고 눈을 가늘게 뜨고 슈트에서 월계수 잎과 마늘을 빼냈다. 몇 분 간격으로 슈크만은 몇 개의 생일 양초에 불을 더 붙여서 얼른 화분의 흙에다 꽂았다. 인도에 있는 기분이야. 쇼바가 임시변통의 촛대를 신경 써서 관리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말했다. 거기선 가끔 몇 시간씩 계속 전기가 나간다고. 한 번은 첫밥 예식에 참석했는데 내내 어둠 속에서 치른 적이 있어. 아기가 계속해서 울어댔지. 무척 더웠을 테니까. 그들의 아기는 울어본 적이 없다. 슈크만은 생각했다. 그들의 아기는 첫밥 예식을 치를 일이 없었다. 쇼바는 이미 초대 손님 명단을 만들어 놓았고 새 오빠 중 누구에게 아기에게 첫 고용식을 먹이는 일을 부탁할지 결정해 놓았지만 말이다. 남자아이라면 생후 6개월에 여자아이라면 생후 7개월에 이 예식을 치를 예정이었다. 좀 매워? 슈크마가 물었다. 그는 빛을 내는 담쟁이 화분을 책과 우편물 더미가 놓인 곳과 가까운 한쪽 끝으로 밀었다. 그러자 둘은 서로를 보는 게 더 어려워졌다. 2층으로 올라가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없다는 사실에 슈크만은 갑자기 짜증이 났다. 아니, 맛있어. 쇼바가 포크로 접시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정말이야. 슈크만은 쇼바의 잔에 다시 와인을 따랐다. 그녀가 고맙다고 했다. 전에는 이러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녀의 관심을 끌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무척 애써야 했다. 그녀가 음식 접시에서 아니면 교정지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게 하는 이야기를 하려면 말이다. 결국 그녀를 즐겁게 하려는 노력을 포기했다. 그는 침묵에 개의치 않는 법을 배웠다. 할머니 댁에서 지낼 땐 정전으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 동안 우리 모두 뭔가 말을 해야 했던 기억이 나네. 쇼바가 다시 말했다. 슈크만은 그녀의 얼굴을 거의 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어조를 통해 그녀가 마치 먼 곳의 물체에 초점을 맞추려 애쓰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버릇이었다. 어떤 얘기?
잘 모르겠어. 짤막한 시, 농담, 세상 얘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친척들은 늘 내가 미국에 있는 내 친구들 이름을 말해주길 원했어. 그런 정보가 왜 그리 흥미로웠는지 난 모르겠어. 지난번에 이모를 만났을 땐 투선에서 나랑 함께 초등학교에 다녔던 여자의 네 명의 안부를 묻더라고. 지금 난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들인데 말이야. 슈쿠마는 쇼바만큼 인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뉴 햄프셔에 정착한 그의 부모는 그를 떼어놓고 인도에 다녀오곤 했다. 아주 어린 시절 처음 인도에 갔을 때 그는 아메바성 이질로 거의 죽을 뻔했다. 신경이 예민한 편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다시 그를 데리고 인도에 가는 걸 두려워했으며 그래서 슈쿠마를 콩코드에 사는 고모와 고모부의 집에 맡겼다. 10대 때는 여름방학에 캘커타로 가기보다는 요트 캠핑을 가거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는 걸 더 좋아했다. 대학 마지막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도에 관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여타 과목과 다를 바 없다는 듯이 인도의 역사를 교과서로 공부했다. 지금은 인도와 관련한 어릴 적 이야기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우리 그거 하자. 쇼바가 갑자기 말했다. 뭘? 어둠 속에서 서로 얘기하기. 어떤 얘기? 난 농담 같은 거 모르는데. 아니, 농담 말고. 쇼바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우리가 전에 얘기한 적이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건 어떨까?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게임을 하곤 했지. 슈쿠마가 기억을 떠올렸다. 술 취했을 때 말이야. 진실 게임 같은 걸 생각하는구나. 그런 거 말고. 좋아. 내가 먼저 할게. 쇼바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당신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나 혼자 방에 있게 되었을 때 주소록을 슬쩍 들춰봤어. 내 이름을 써놓았는지 보려고 말이야. 아마 서로 알게 된 지 2주쯤 지났을 때일 거야. 난 그때 어디 있었는데? 전화를 받으러 다른 방에 있었어. 당신 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였는데 난 통화가 길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지. 내가 신문의 한 귀퉁이에서 주소록으로 승격됐는지 알아보고 싶었어. 내가 승격해놨던가? 아니. 그렇지만 난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어. 자, 이제 당신 차례야. 그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쇼바가 자신의 말을 기다렸다. 요 몇 달 사이 그녀가 이렇게 적극성을 띈 적은 없었다.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남았을까? 슈쿠마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4년 전의 케임브리지 강의실을 떠올렸다. 한 무리의 벵골 시인들이 낭송회를 열었다. 그들은 목재 접의자에 옆으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슈쿠마는 곧 따분해졌다.
문학적 어법을 해독할 수 없었으며 다른 청중처럼 어떤 구절이 끝나면 한숨을 짓거나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장단을 맞출 수도 없었다. 그는 접어서 무릎 위에 놓아둔 신문을 들여다보며 세계 주요 도시의 기온을 살펴보았다. 어제 싱가포르는 섭씨 33도였고 스톡홀름은 11도였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옆에 앉은 여자가 서류철 뒷면에 식료품 목록을 적는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그 여자가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다. 좋아. 슈쿠마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 그 포르투갈 식당 말이야. 난 웨이터에게 팁 주는 걸 잊어버렸어.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그곳으로 가서는 그 웨이터의 이름을 알아내서 지배인에게 팁을 맡겼어. 단지 웨이터에게 팁을 주려고 서머빌까지 그 먼 길을 다시 갔단 말이야? 택시를 타고 갔어. 웨이터에게 팁 주는 걸 왜 잊어버렸는데? 생일 양초는 다 타버렸지만 그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을 또렷이 그릴 수 있었다. 약간 기울어진 커다란 눈, 도톰한 포도빛 입술, 두 살 때 높은 의자에서 떨어져 턱에 생긴 아직도 눈에 띄는 쉼표 모양의 상처. 슈크만은 한때 자신을 압도했던 그녀의 아름다움이 나날이 시들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전에는 불필요하게 보였던 화장품이 이제는 필요했다. 용모를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녀를 또렷이 드러내려면. 식사가 끝날 무렵 당신과 결혼할지도 모른다는 묘한 느낌이 들었어. 그는 그녀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처음으로 인정하는 말을 했다. 그게 내 정신을 산만하게 한 것 같아.